딱 한 번만, 진짜 딱 한 번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벌 받을까? I don't know where to go. I don't think this world is made for me. Behind the clouds there's a castle in the sky. And I just want you to take me there. And then I'll... 저 술 깨는 약 좀 주세요. 저 센 걸로요. Then I'll free with you. Then 이거 혹시 그 고무줄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주실래요? 고맙습니다. 아닌데? 이상하다. 더 있어야 돼요. 이거는 주는 거 아닌데? 갚아요. 나는 유지호예요. 이정이. 조심해서 가요. 이정이. 우리 슬슬 결혼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? 야, 그 맨날 야구에 코 박혔다고 주말 되면 농구나 하고 그게 뭐냐 그게? 고맙어요. 계좌번호 왜 안 보냈어요? 이렇게 한 번 더 보려고요. 나 결혼할 사람 있어요. 난 아이가 있어. 유부남이었어요? 근데 뭘? 아니,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. 우리 친구예요. 있어서 이제 하나도 안 아파. 안 나온대? 지호 형. 야, 걔는 뭐 뭔 일 있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? 네, 뭐 그런 거 같아요. 무슨 일 있니? 이거 진짜 비밀인데 사실은 애가 있거든. 아, 결혼했어? 아니. 아니, 그런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그랬네. 뭐, 아니에요. 혼자 애 키울 수도 있지.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부모님도 좋으시고.
딴 건 다 괜찮아요. 괜찮은 거야? 누가 좋아하냐?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? 나하고 있는 거 보면 정희 씨만 구경거리 돼요. 아이가 좀 아팠어요. 어디가요? 많이요?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진대요. 다행이다. 궁금했어요. 갑자기 가서. 아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? 내가 구경거리 된다는 말. 내가 궁금하지 않을까? 궁금하지 않은 남자 옆에 저 여자는 누굴까? 무슨 사정일까? 같은 처질까? 뭔가 추측들을 하겠죠.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. 나 너 누군지 알아? 은우지? 나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까? 누굴 것 같아? 은우가 맞춰봐. 엄마? 감추고 뺄 것도 없어. 좀 더 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알려줘. 그리고 너도 응? 누굴 만나게 되든 있는 그대로 솔직해야 돼. 근데 뭐 형수님하고는 연인보단 부부가 더 보이긴 하더라. 아니 막 박살 이러진 않았잖아요 두 분이. 아 그럼 내가 뭐 니네들 앞에서 쩍쩍거리고 그래야 돼? 어? 이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이 떴다는 결정적 증거거든. 근데 반대로 한번 딱 꽂혀봐. 그럼 막 의지랑 상관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이지. 어이. 여긴 어떻게 해? 아, 약국에 약 사러 왔지 뭐. 아는 사이니까 신경 좀 써줄 거 싶어가지고. 아 요새 여자친구께서 상당히 예민하셔가지고. 그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. 좋은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줘. 잠시만요. 야 지우야, 그 가격 신경 쓰지 말고 막걸라. 이걸 사러 일부러 거길 갔다고? 부모 내가 지우 보러 갔겠어? 근데 너무 신경 써주더라. 부담됐나 봐. 아 그 지우가 애가 있다네. 자기가 그래? 아니 현수가. 비슷한 처지인 사람 만나면 되지 뭐. 꼭 그럴 필요는 없지. 죄 지은 것도 아닌데. 굳이 흠잡힐 이유 없잖아. 에휴, 그렇게 잘 좀 하지. 어떻게 했길래 여자가 떠나냐. 제인. 집에 있대. 되게 좋아하는 여자 있다면서요? 누가 그래요? 내가요. 어떤 여자길래 그렇게 좋아요? 제인아. 언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. 되게... 바보 같아요. 유진아 누구야? 아, 지원 줄 알았으면 내 진작에 안심했지. 근데 괜히 정인이 슬쩍 의심까지 했다니까. 잠깐만. 뭘 안심해요? 지 혼자 키워. 실망했어? 했지. 언니 남친한테 마음에 든 사람 있어? 평생 혼자 살 것만 양 그러던데. 결혼한다고 그러면 조상 나겠네 아주. 죄송합니다. 뭐가 죄송하지?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. 많이 좋아해. 금방 바닥에 드러날 텐데. 그 걱정이었어. 진짜 무지개.
그래, 아직도 해.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어. 너보다 더 어른 것 같아. 잘해. 왜? 가자. 기석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.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하고 미래가 안 보여.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어요. 기성이가 부족하면 대체 어떤 놈이 성에 찬다는 거야? 따뜻한 사람. 나 큰일 났어요. 왜요? 내가 지호 씨 사랑한다. 정은 씨도 우리 버릴 거예요.
기다려도 돼요? 입장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. 너무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니? 처음 뵙겠습니다.